원어스의 아홉 번째 미니 앨범 피그말리온 발매 기념 쇼케이스 진행을 맡은 허영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어스는 저 또한 워낙 응원하는 팀인데요. 가수 선배이자 동료로서 원어스의 컴백을 함께 축하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쇼케이스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오늘 원어스 친구들, 우리 주인공분들이 좀 준비가 되셨나요? 네, 준비가 됐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분들 한 분씩 모셔보겠습니다. 원어스의 아홉 번째 미니 앨범 피그말리온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다음 순서 넘어가 볼까요? 환웅님께서 직접 어떤 무대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오늘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요. 네, 이쁜 기사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친구들이 이제 좀 수정을 봐야 돼서 이제 제가 좀 네, 시간을 어떻게 벌어봐야 되는데 많이 떨리는데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 한 쇼케이스 MC를 이제 원어스 친구들은 처음 이렇게 맡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친구들의 이제 앞으로의 성장도 저도 같이 기대를 해보면서 저도 같이 이 친구들과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런 아티스트로 잘 네,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무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도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쯤 돼서 이 질문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좀 짓궂은 질문이기도 한데 앨범명도 그렇고 이번 앨범의 핵심 오브제가 조각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팀 내에서 아, 이 친구 가장 조각상에 가깝다 생각하는 멤버는 누군가요? 상의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가르쳐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저는 다 불편해 보이시는데 괜찮아요? 불편해요. 소영이랑 반대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네. 오! 네, 저는 지금까지 쇼케이스 진행을 맡은 허영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원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